네, 송영길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원내대표에게 결재를 받아서 공약을 내놔야 되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께서 심사숙고해서 공약을 제시하면, 원내대표인 저는 최대한 이 가행성 높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죽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할까 참 딱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원내에서는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외래어고 그 의미가 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명칭을 새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제 개인의 일상 속 공간이 다시 열리면서 사실 방역의 주체도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로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그래서 일상 회복이라는 게 오히려 더뎌졌는데요.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이미 약 500일 가까이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써오셨습니다. 이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지금 한 500원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이그 20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상 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과 정개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입법 심사권을 가지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미 여야 당 대표께서 공감대를 이룬 바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밑도 끝도 없는 이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방해에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당 국토위원들이 지난 4일 개발이익 환수 법안 상정과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대장동 타령만 하면서 정쟁을 일삼던 그 패기는 어디가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먼산만 보고 있는 격입니다. 대체 이렇게 딴청을 피우는 이 사람들이 사실 범인이나 또는 악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 패밀리가 주축이 된 50억 사기단 재결성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권리를 줘보면 인격을 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맡아서 도시의 격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검찰 수장에 올라 본인과 가족 측근 비리를 막을 벽만 세웠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국민대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부터 추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허위 경력 기재까지 뭐 하나같이 가짜와 사기뿐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온실 속에서 부정부패와 비리의 가족 사기단이 자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 스스로 대통령 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공정,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참담한 가족 연루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의 습관성 정치 공작,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조폭 연루설을 퍼뜨리고 국민의힘과 조폭이 짜고 조작한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폭 박철민 측이 10억을 줄 테니 잊지도 않은 허위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당신의 이 비리를 검증했으니까 협조 안 하면 다칠 것이다 이런 이 겁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도와줄 거다라는 이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조폭 그리고 국민의힘 이게 다 한 통속 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폭 돈다발 사진 폭로를 이용해 대선 정치 공작을 펼친 배후 세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주술의 힘뿐만 아니라 악마의 힘도 동원할 태세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당을 포기한 이 정치 공작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행안위 국감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김용판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 관련자 누구도 예외 없이 응분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